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헬스장 초급편, 하체 운동, 등 운동, 그 다음 편이 가슴 운동 편을 준비했어요. 이전에 제가 헬린이 분들부터 중급자 분들까지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게 좀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후속편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가슴 운동 자극점 찾는 것부터 천천히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 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워밍업으로 맨몸 푸쉬업을 해볼 텐데요. 혹시 푸쉬업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히브뜸 채널에서 플랭크의 정석, 푸쉬업의 정석편을 분명하게 습득한 다음에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벤치에 이렇게 손바닥을 넓게 편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취해볼 거예요. 이때 각은 어깨가 옆으로 봤을 때 손보다 너무 뒤에 있지도 않고요. 너무 넘어가지도 않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각각 진행할 수 있는 운동들은 있지만 시작 자세에서는 이 손볼, 손목을 중심으로 전환이 일자가 될 수 있게끔 지면과 내 어깨가 일자가 되는 거에 맞춰주시면 돼요. 손의 너비는 너무 좁게 되면은 팔꿈치를 안쪽으로 구부리게 돼요. 여기서 넓게 구부리면은 팔꿈치에 통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깨 아래 손목 딱 일직선 라인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네모가 내 어깨와 손목 사이에 그려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가슴 근육을 자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코어와 날개뼈 주변 어깨 근육도 어느 정도 워밍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한 3cm만 구부려 보는 거예요.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옆구리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밀어냅니다. 가동 범위는 크지 않아요. 다시 조금만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밀어낼게요. 이때 주의사항이 팔꿈치를 구부린다고 내려가지만 어느 순간 골반이나 허리가 꺼지고 목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옆으로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라인이 무너지게 돼요. 정수리랑 뒤꿈치는 일직선을 만들어주시고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시선은 옆을 잠시 보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일직선의 라인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밀어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밀어냅니다. 잠시 휴식.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 정도 팔 너비를 어깨로 맞췄는데 조금 더 넓게 할 거예요. 조금 더 넓게 하고 손은 살짝 안쪽. 손이 안쪽으로 오면 팔꿈치는 반대 방향. 사선 뒤로 살짝 빠지게 돼요. 자, 조금 더 세팅을 넓게 해서 본격적으로 푸쉬업 워밍업 해볼게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팔꿈치가 옆구리 쪽이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빠지면서 가슴 근육을 더 넓게 써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완전히 내려갔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 이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가슴 근육을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서 잠시 버텼다가 밀어내고 5개 진행할 거예요. 자, 내려가는 깊이는 본인의 체력 수준, 안정성에 따라 다르겠죠? 다시 내려가서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 버티면서 충분히 가슴 근육이 이완된 상태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번엔 조금 더 앞가슴을 활짝 내민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허리가 꺾이진 않아요. 다시 손바닥으로 벤치를 계속 밀어내는 힘을 쓰고 넓게 가슴 근육 이완했다가 하나 더. 이렇게 가슴 근육에 조금 먼저 선피로 훈련법이라고 해서 자극점을 조금 얹어준 상태에서 머신이나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근육 부위의 자극이나 운동 효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손목이나 발목이 약했을 때 상체 운동, 하체 운동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손목이 난 너무 고질병이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 이제 재활 훈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칭도 틈틈이 해주시고 내가 정확하게 손목이 왜 아픈지에 원인을 분석해서 케어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운동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스트레칭.
왜냐면 팔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어깨를 세팅했을 때 손목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제 어깨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날개뼈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몸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손목이나 이 손목에서 얘 전완근을 뽑아내지 못하는 밀어내는 힘을 쓰지 못할 때도 그 자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셨을 때 손과 전완근 사이에 손목의 주름이 너무 과하게 잡히면 손목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벤치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얘를 감싸진 상태를 하게 되면은 손목에 각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벤치 바닥보다 손목이 약하신 분들 또 아직 가슴 근육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상체 각을 좀 더 높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미스 머신이나 레그에 가셔서 바벨이 내 허리보다 높이 있는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쉬운 거는 벽 밀기예요. 벽에 대고 이 상태에서 제가 방금 가이드한 대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해보시면 저는 손목이 이러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플랭크 포지션에서의 가슴 근육을 컨트롤하기에는 손목이 약한 거예요. 이 각도에서 점진적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각을. 그리고 천천히.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극이 얹어지면 손목이 방해가 훨씬 덜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저는 약한 것보다는 통증에 가까워요 하시는 분들은 병원 내원과 치료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체스트 프레스인데요. 머신에서 진행하는 체스트 프레스는 가슴 운동의 가장 기초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몸 운동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기구가 있으면 기구에 체스트 프레스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초급자분들이 벤치에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이 벤치의 높이에요. 의자의 높낮이를 설정한 다음에 이 무게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진행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얘를 살짝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한 가지 내려가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올려볼게요.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기구 이렇게 세팅법이 좀 어색하신 분들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분들이나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높인 상태에서 앉아볼게요. 의자를 높이 세팅한 상태에서 앉아볼게요. 너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등을 고정하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가슴 중앙 부위, 가슴 전면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잡이의 위치와 가슴 중앙부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두고 얘는 너무 좁지 않게 맨 처음에는 조금 더 넓게 또는 이 손잡이의 중앙 부위를 세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중요해요. 팔꿈치는 아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위를 보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이 라인의 어깨와 이 손잡이 그 사이 팔을 완전히 폈을 때 손목과 어깨 자연스러운 각도로 팔꿈치가 빠지게 돼요. 팔꿈치의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통증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두 엉덩이 고정, 두 날개뼈 고정이에요. 손잡이를 잡고 날개뼈를 살짝 모아준 상태도 괜찮아요. 두 날개뼈를 이 벤치 쪽으로 쑥 깊숙이 넣어서 고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기서 가슴을 확장시켜줘야 돼요. 허리를 꺾는 거랑 가슴을 들어 올리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윗가슴만 살짝 들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자, 잡았고요. 그냥 한번 밀어볼 거예요. 숨을 마시고 준비한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폈어요. 이때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끝나요. 우리는 가슴 근육을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쫙 펴는 거랑 가슴 근육을 완전히 수축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돌아온다. 다시 내쉬면서 가슴 근육이 수축됐고 이때 느낌은 이 팔 안쪽,
팔 앞쪽 근육 있죠? 그 근육이 내 가슴이랑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볼 거예요. 돌아올 때는 가슴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주먹으로 이 손잡이를 밀어내면서 천천히 돌아올 때 지금 가슴 중앙 부위부터 이렇게 팔 안쪽으로 해서 약간의 스트레치 느낌이 찾아질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가 스트레치 느낌이 난다. 거기서 잠시 5초 머물러 볼게요. 지금 완전히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 약간 떠있는 상태예요. 내쉬면서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날개뼈는 벤치에 고정돼 있어요. 내쉬면서 마찬가지 손목이 너무 꺾이거나 과하게 말려 있으면 불편함이 생길 거예요. 주먹 방향을 앞으로 밀어내고 천천히 팔꿈치만 사선 옆쪽으로 내려볼게요. 다시 내리고 내쉬면서 이게 5개, 10개, 15개 횟수가 쌓일수록 스트레치 느낌과 수축하는 느낌이 아주 조금 찾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 동작을 수행하신 거예요. 자세를 제가 알려드렸고 그 자세를 취했는데 자꾸 그 자세가 고정되는 힘이 약하다 하는 거는 초급자인 상태에서는 근육의 자극점도 운동의 경험도 적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조금 더 쌓여야지 고정하는 지구력이나 힘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맨몸 운동으로 자극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날개뼈가 고정이 안 되고 자꾸 풀린다. 고정한 상태에서 무게를 최저로 해두고 고반복 20회에서 한 3, 40회까지도 추천드려요. 무게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자세에서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팩댁 플라이라는 동작이에요. 지금 해당 머신에서 두 가지 동작이 가능한데 먼저 이렇게 머신을 바라보고 앉는 세팅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깨 후면타기 동작이어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이쪽 방향으로 앉아서 진행을 할 거고 체스트 프레스처럼 먼저 의자 세팅이 중요해요. 의자 세팅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깨보다 이렇게 손잡이나 팔꿈치가 위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동작이 돼요. 그래서 먼저 위로 올려볼 거예요. 오히려 높은 게 초급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전해요. 그래야지 이 어깨보다 낮은 위치에서 동작을 진행할 수가 있고 앉은 상태에서 동작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지금 위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안쪽으로 돼 있으면 이쪽을 바라보고 하는 동작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팩댁 플라이는 잡아당기고 한 칸 앞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혹시 라운드 숄더가 심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두 칸은 좀 더 앞쪽으로 세팅하셔도 돼요. 제가 우선 앉아볼게요. 앉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이 없으면은 팔꿈치 펴진 상태에서 못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는 약간 구부리고 먼저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세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얘를 가져왔을 때 이 양손 주먹이 가슴을 마주보거나 그보다 살짝 내려가 있으면 되고요. 팔꿈치는 손잡이보다 너무 높아지지도 너무 낮아지지도 않아요. 어깨와 손목 사이 위치에 팔꿈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를 앞쪽으로 가져왔을 때 이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팔꿈치를 고정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먹을 서로 마주보는 느낌에서 가슴 앞에 큰 나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팔꿈치를 펴고 있다가 큰 나무를 안는 거예요. 근데 등이 떨어지지 않아요. 체스트 프레스처럼 날개뼈와 등을 고정하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가슴을 약간 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안았으면은 이 위치가 더 이상 앞이나 더 당겨지지 않고 고정이 돼요. 자, 나무를 안는 위치에서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팔꿈치가 리드를 할 건데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으로부터 안쪽 이두 근육이 멀어지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가볼 거예요. 천천히. 여기서
이 가동 범위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무게 추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여기서 고정을 하고 잠시 버물러 볼게요. 자, 그리고 양손을 옆쪽으로 조금 더 밀어볼게요. 팔꿈치가 거의 펴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팔 안쪽부터 가슴까지. 그 수평 라인을 따라서 다시 가슴을 들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아주 큰 나무를 앉듯이 오게 돼요. 가슴은 계속 들어줄 거고 팔꿈치는 양옆 뒤쪽을 바라보게 돼요. 다시 얼어줍니다. 팔꿈치는 계속 뒤쪽 바라보고 있어요. 내쉬면서 주먹이 서로 닿은 상태에서 3초 머물고 천천히 돌아가서 3초 머물고 이 자세와 이 리듬이 익숙해지면은 다시 오픈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안아주고 컨트롤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마시고 반동으로 인해서 머신이 헐거워지지 않게 일정한 속도감을 유지하되 헐렁거리지 않고 단단한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자, 최소 20회를 진행하게 되면 제법 가슴 안쪽으로 스트레치 되는 이완 느낌이 좀 더 포커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내가 가슴 근육을 모아줄 거야 라는 느낌보다 모아줬다가 그 모은 힘을 천천히 펴면서 스트레치 느낌을 한번 찾아보자에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극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내쉬면서 안아주고 마시면서 열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팔 모았을 때보다 열었을 때 팔꿈치가 더 펴지는 느낌이어야 돼요. 모으면서 펴지게 되면은 오히려 가슴 근육에 대한 자극 집중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팔꿈치는 아래가 아니라 옆 뒤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의자를 가장 높이 세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발이 이렇게 허공에 뜨지 않는다면 이렇게라도 닿는다 그러면 발로 바닥을 누르고 뒤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이 발 고정과 하체 고정, 이 엉덩이와 벤치, 등받이와 몸통을 고정하는 힘만 생기면 동작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혹시 내가 바닥에 댈 만한 가벼운 플레이트 5kg 정도는 들 수 있으니까 5kg를 바닥에 대서 그 플레이트를 밟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어서 안정성 근육들을 조금 더 코어 근육을 좀 더 사용하면서 할 수가 있고 그때는 무게를 좀 더 낮춰서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은 스미스 머신에서 진행하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예요. 벤치프레스를 플랫 벤치에서 진행하기에는 각도 찾는 거나 자극적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이랑 벤치 각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가슴 근육 부위, 윗가슴 부위의 자극점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벤치 각도는 45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45도가 좀 눕혀져 있어서 가슴 근육보다는 조금 더 어깨 쪽으로 타깃을 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벤치 각을 조금 더 높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정도 각에서 진행을 할 거고 스미스 머신은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옆에 고리가 있고 걸려 있어요, 바가. 그래서 얘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걸리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바벨 한번 내려볼게요. 이 바가 떨어지는 위치가 내가 벤치에 앉아서 누웠을 때 이 쇄골과 가슴 사이로 바가 떨어지는지 정도만 체크하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누워볼게요. 이 정도 누운 상태에서 이 바의 중앙, 내 몸의 선, 하체 고정하는 힘, 바를 잡기 전에 기본 자세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바를 우선 넓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날개뼈를 고정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지금 가슴 부위로 떨어지는데 지금 이 정도 위치도 괜찮고 조금 더 위쪽으로 내려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팔꿈치가 앞이나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어깨와 바가 있으면 그 중앙 부위로 팔꿈치가 내려오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내려왔을 때 옆에서 보면 이 손목, 팔꿈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전한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측면으로 이용해서 이 전환의 각도가 너무 틀어지지 않았는지, 특히 뒤로 가는 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날개뼈 고정하고 주먹, 손목이 펴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 손목 아래에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가슴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밀어줍니다. 마시면서 내리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컨트롤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천천히 팔꿈치가 열리면서 가슴에 스트레치 느낌이 날 거예요. 그 힘을 허리를 튕기지 마시고 하체에 힘을 어느 정도 줘서 발로 바닥을 미는 힘도 쓰시고 주먹을 강하게 하늘로 천장을 향해 밀어 올리는 느낌도 써주시면 훨씬 더 쉽게 발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자, 마시면서 윗가슴 확장, 내쉬면서 후. 주먹이 앞으로 말리거나 뒤로 꺾이지 않아요. 손 볼 부위에 약간 되어 있으면 손목은 길게 마시고 앞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너무 요렇게 오지 않고요. 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갔다가 밀어 올립니다. 어깨나 가슴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빠가 가슴이 닿기 전에 여기서 이미 타이트한 느낌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머물렀다가 밀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천천히 벤치 각을 내리면서 플랫 벤치, 벤치 프레스를 할 수 있어요. 자, 동작이 끝나면 바를 내 머리 위로 넘겨서 고리에 거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빈바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스미스 머신은 그 센터마다 또 기구 회사마다 저항값이 다 다르게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힐링이나 초급자분들은 빈바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자극을 찾거나 운동 효과를 느끼기에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무게를 좀 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5kg부터 시작해서 2.5kg, 5kg, 7.5kg, 10kg, 2.5kg 단위로 무게를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어시스트 머신을 이용한 딥스예요. 이 머신에서는 풀업이랑 이제 딥스 동작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손잡이가 이렇게 오픈됐다가 안쪽으로 이동이 돼요. 보통 딥스를 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거를 안쪽을 바라보게 하시면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기 어시스트 패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릎이 닿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무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버전으로 할 때는 체중보다 조금 더 무겁게 1, 2kg 정도. 제가 지금 52kg니까 지금 47이랑 54 사이에 있잖아요. 조금 더 가까운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어시스트를 가질 수가 있고 제 경우에는 이 무겁게 하는 것보다 저는 맨몸으로도 딥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한 칸 낮춰서 진행을 해볼게요.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한쪽 무릎씩 순차적으로 올려서 먼저 이 정도까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시작 상태에서 팔꿈치가 펴져 있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위치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무게를 한 칸 더 추를 내리거나 이 미는 힘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동작을 하기에는 너무 초급자분이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지금 날개뼈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를 고정하는 힘을 좀 더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딥스를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거의 편 상태에서 내 몸을 끌어올리는 걸 먼저 연습하시면 되고 골반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하면은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골반을 약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힌지 상태에서 반복하시다가 이제 위에서 머무르는 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이
골반을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팔꿈치를 2cm 구부리고 후 밀어내는 거예요. 2cm 구부리고 후. 자, 자연스럽게 골반이 힌지가 돼서 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각을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얼굴이 정말 고꾸라지는 느낌인데 이 앞에 콩 하고 닿지는 않아요. 약간 숙인다는 느낌과 엉덩이가 고정돼서 하체 힘의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걸 같이 사용하셔야지 헬리니분들, 우리 초급자분들이 좀 더 쉽게 동작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하체 쪽에 실린 이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쪽으로 빼면서 진행했을 때 딥스의 타겟 머슬, 아랫가슴과 이 팔 뒤쪽 근육을 같이 단련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동작은 마시는 숨에 내려가고 내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동 범위를 풀로 했을 때 보여드리면 어깨랑 기사이는 계속 멀어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졌다가 팔 뒤쪽 힘과 가슴 힘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때 마찬가지로 가슴을 살짝 앞으로 들어주는 느낌을 써볼게요. 팔꿈치를 먼저 펴는 느낌보다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저는 팔꿈치를 완전히 구부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한 5cm 체감상 내려갔다 밀고 서서히 가동 범위를 늘려주시면 돼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내려갔다 일어나고 내려갔다 일어나고 하지만 뒤쪽에 무게중심 하체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우리 하체가 고정되어 있는 만큼 상체에 더 집중해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는 추를 완전히 올린 상태에서 한 다리씩 내려오고 내려오고 바닥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0도까지 할 수 있는 초급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무게추를 내 체중보다 높게 설정해야지 훨씬 더 쉽게 90도까지 갈 수가 있는데 90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깨가 아프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가 가능한 팔꿈치를 구부리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너무 과한 욕심 내지 않아도 돼요. 일단 이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또 겁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세에서의 적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팔꿈치가 이렇게 과하게 펴지지 않고 내 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얼굴과 이 가슴은 앞쪽으로 있고 엉덩이는 뒤로 약간 빠져 있어요. 이 안에서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고 팔꿈치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아마 이 정도가 90도일 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풀 딥스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 내려갔다. 가슴이 좀 늘어난 느낌도 날고 팔도 근육이 좀 이완된 것 같아. 거기서 충분히 컨트롤을 하면서 밀어 올렸으면 좋겠고 내려갈 때 무게로 인해서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훅 떨어지는 느낌보다 이 팔로 이 손잡이를 계속 밀어내면서 미는 힘 안에서 팔꿈치를 컨트롤해서 구부렸다 폈다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내려갔다가 하체가 이렇게 펴지면서 일어나거나 내려갔다가 상체가 더 구부려져서 일어나는 이렇게 상체와 하체 모양이 바뀌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등이나 가슴이나 어깨나 이렇게 분할 운동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할 때 하나씩 마무리로 오늘처럼 가슴 루틴을 끝나고 마무리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깨 라인이랑 가슴 라인을 같이 닿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어깨의 자극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바르게 선 상태에서 헬리니 분들은 1kg 이내로 진행을 해주세요. 왜냐면 횟수를 50개 이상 할 거거든요. 힘을 빼고 덤벨을 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늘어뜨릴게요. 자, 하체는 그냥 골반 너비로 서주시고 상체는 곧게 세운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무게중심은 약간 앞쪽에 둘 거고 상체도 살짝 기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몸을 고정하고 반동 없이 팔꿈치를 옆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면 끝나요.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너무 위로 들어 올려지거나 반대로 팔꿈치보다 손목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적당한 포물선 유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팔을 들어 올리는 범위는 팔꿈치가 어깨라인까지만 올라가면 되고 그 아래서 끝나도 돼요.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가 팔꿈치 각을 유지하면서 컨트롤하는 거. 반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체가 들어 올려지는데 가벼운 무게로 진행하면 상체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뻗어내고 어깨 근육에 고정된 타깃 부위를 자극하는 느낌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물론 반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립되는 느낌과 힘든 느낌은 더 클 거예요. 내려왔을 때는 허벅지를 퉁 치지 않고 허벅지에 닿을랑말랑할 때 다시 팔꿈치를 옆으로 보내줄 거예요. 손목은 고정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너무 물병을 없는 느낌, 너무 뒤집는 느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어깨가 너무 라운드 숄더에 하시는 분들만 이 주먹을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20회 이상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리듬 있게 반동 없이 어깨에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1, 2 분들도 이렇게 가슴 운동 마무리에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넣게 되면 어깨에 불 나는 느낌이 이거구나 라는 느낌을 50회까지 하게 되면 분명히 날 거예요. 속도는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5초, 10초 쉬다가 50회를 완전하게 채우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팔을 옆으로 정말 길게 뻗는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1.5kg거든요. 근데 저는 1kg로 할 거리라는 후회를 이미 하고 있어요. 10개 더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어깨 불타는 느낌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깨 이렇게 만졌을 때 아, 불나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열감이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가슴 운동 루틴을 저랑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동작을 익히는 거 중심으로 큐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저는 아직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초급자분들, 헬린이분들은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참고해서 동작을 숙지하고 제가 가이드 드린 것부터 횟수와 무게는 낮게 설정해서 자극이 내 걸로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 숙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